만일 동물들의 학교가 있다면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거야. 누가 또 책상을 갉아먹었지? 물어보나 마나지. 누군 누구겠어? 바로 생쥐지. 교실 뒤에 붙여둔 그림은 또 누가 뜯어먹은 거지? 그것도 물어보나 마나지. 누군 누구겠어? 바로 염소지. 염소는 자기 책도 매일 뜯어먹어서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걸. 교실 옆에 나뭇잎은 누가 뜯은 거야? 물어보나 마나지. 누군 누구겠어? 바로 기린이지. 기린은 심심하면 긴 목을 내밀어 나뭇잎을 뜯어먹지. 공부 시간에 연못에서 헤엄치는 게 누구야? 물어보나 마나지. 누군 누구겠어? 바로 개구리지. 누가 학교에서 자꾸 엄마를 찾지? 물어보나 마나지. 누군 누구겠어? 바로 송아지지. 언제나 음모 라는 말밖에 모르잖아. 학교 공부가 모두 끝나면 가장 빨리 집으로 달려가는 건 누굴까? 물어보나 마나지. 누군 누구겠어? 바로 파조지.